작년에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6, 7회 정도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저는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두 번째 시청자님께서는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상태다라고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백주선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대장 용종이나 위 용종 같은 경우 흔히들 하다 보니까 이걸 알려야 될 내용이라고 인지하지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원치료 6번, 7번 정도를 받은 것 자체도 네.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는 보험을 까다롭게 잘 체크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답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 용종을 제거하신 거는요. 위나 대장이나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분은 대장 용종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에서 7회 정도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우리 일반 보험 안에 보시게 되면은 7회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고지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하셔가지고 보험을 선택하신다는 거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보험을 종합적인 보험을 선택하신다고 했으니까 실손보험이 없다는 가정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도수치료 이력 때문에 실손보험은 가입이 아마 안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도수치료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병자 실손보험을 선택할지 아니면 또는 고지의 위반에 벗어나는 상황이 됐을 때 실손보험을 선택하실지 둘 중에 하나에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종을 뗀 거는 수술을 받은 거지만 요즘에 모든 보험회사들이 용종을 제거한 거는 고지를 해도 크게 부담보를 잡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고지를 하시고요. 용종을 뗐기 때문에 일정 기간 부담보는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차라리 용종을 안 뗐다고 하면은요. 용종이 있는데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장을 전기간 부담보 잡아요. 근데 다행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의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대장과 관련된 거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좀 더 나한테 유리한 표준체, 건강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고지하시고 저는 차라리 부담보를 잡고 건강한 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